네, 여러분, 뭐 광고는 맞는데요. 광고죠. 그 네. 저희 거 광고입니다. 네, 근데 좀 어쩌면 좀 민망하네요. 저희가 네. 말씀을 따로 안 드렸지만 꽤 오래전부터 책을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주식회사 랩주용이라는 이름으로 주원이 형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떤 식으로 같이 일을 하게 돼서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 예, 이 얘기를 쭉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를 지금 꿈꾸는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존에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도 아, 뉴미디어 크리에이터에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께 저희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잘 만들어봤고 예약 판매 중입니다. 교보문고, ES24, 알라딘 이런 곳에 모두 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우리 한번 베스트셀러 보내주세요. 또 이스타TV를 많이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더 앞으로 저희 방송을 즐기는 데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얘네들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걸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출입입니다. 이번 라운드 끝난 다음에 이제 MH 주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럴 때 보통 그... 되게 상투적인 이야기로 그런 거 하죠. 휴식 기간 들어가기 전에 좋은 흐름을 만들고 휴식 기간이 아니지 사실. 어쨌든 MH 주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뭐 상투적으로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게 영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MH 주간이 두 가지 그러고 보니까 되게 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네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만약에 뭐 이 경기 진다 칩시다. 그럼 진 팀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흐름을 끊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때 2주간의 어떤 MH 기간 동안에 각자 팀들에 가서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오면 안 좋은 분위기를 끊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똑같이 졌어. 근데 와 MH 주간 전에 분위기 개판 만들고 돌아오면 다음 경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거나 이 두 팀은 각자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의 경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에버튼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고요. 경기 주심은 폴 티어니. 예. 자, 지난 시즌은 1, 2차전 둘 다 1대1 무승부가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에버튼은 맨유를 상대로는 무패를 하고 있는데 최근 그냥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겹쳤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상자, 뭐 징계, 나오지 못하는 선수들이 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전 연승을 달리다가 머지사이드 더비 이후에 3경기째 지금 승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버튼도 분위기를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중요한 길목에서 맨유를 만난 거고 맨유는 에버튼 상대로 굉장히 많은 승리를 거두고 있다. 그러니까 에버튼을 쉽게 말해서 약간 호구잡은 느낌이다 라고 볼 수 있으나 이 팀도 토트넘한테 크게 깨진 다음에 4경기에서 3승 1무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다가 아스날한테 졌고 바샥시에일한테 졌고 그러면서 2연패. 최근에 언론들에서는 저희가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솔샤르 거취에 관련된 이야기, 포체티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게 그거죠. 정말 뭐 맨유 보드진에서 솔샤르를 바꿀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 후보군에 강력하게 포체티노가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돌고 있다는 것 자체가 팀의 분위기를 좀 어수선하게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제일 좋은 거는 역시 상투적인 표현입니다만 승리입니다. 그래서 두 팀 다 승리에 대한 어떤 이 동기부여는 확실한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매치 팩트를 체크를 좀 해보면 맨유 같은 경우에는 에버튼을 먼저 봐야죠. 구디슨 파크니까. 맨유전 2경기 때 만약에 에버튼이 진다 그러면 PL 3연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첼로티 감독 입장에서는 밀란에서 2006년도 이후에 또 처음으로 3연패가 되는 거니까 이건 끊어야죠. 머지사이드 더비전, 머지사이드 더비에서는 이제 무승부를 했다지만 연장 2연패를 했으니까 이거는 좀 끊어줘야 된다. 최소한 무승부는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연패를 뭐 현장 중계 가봐서 좀 이야기 들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2연패 이상 가면 안 된다. 당연히 제일 좋은 건 연패 자체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뭐 어쩌다 연패를 했다 칩시다. 근데 3연패부터는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라커룸 분위기가 뿅 다운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에버튼도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칼버트 루인 굉장히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유전에서는
득점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맨유 매치 팩트는 최근 두 경기에서 무득점이다. 2점까지 굉장히 좋았으나 리그 두 경기에서 무득점, 첼시전 무득점, 아스날전 무득점 좋지가 좀 않고, 다만 라시포드는 원정 경기 4경기에서 3골 3개 도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거죠. 라시포드가 득점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뭔가요? 뒷공간이 넓을 때죠. 그런데 원정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그들이 그들의 홈이기 때문에 라인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뒷방을 치고 뒷구정을 조질 가능성이 있다? 래시포드가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공격 포인트가 나온다.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얘기긴 합니다. 자, 부상자를 체크를 해보면 일단 에버튼은 부상자가 좀 많아요. 그 밤은 뭐 생성 선수인가요? 아, 데려왔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한희영이 밀고 있는 선수긴 한데, 뭐 이 선수는 일단 훈련에 복귀를 했대. 그래서 돌아와서 어느 정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만간 복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는 못 나오겠죠.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홀게이트는 역시 예, 11월 초 중순 정도 사이에 복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경기에서는 못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시머스 콜먼 돌아온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이죠. 그리고 하메스 로드리게스 부상이죠. 어디에선 사타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몇몇 언론들에서는 다 이제 그 고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경기에서는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앙고 물음표, 그 다음에 고드프리 물음표, 그리고 이 샬리송은 징계로 이 경기까지 나오지 못하고 루이카디뉴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루이카디뉴가 돌아오는 거는 굉장히 큰 어떤 그 전력적인 상승입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주로 왼발을 이용하면서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을 바라보며 활동을 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러면 좌우폭을 위해서 왼쪽에서는 루카디뉴가 이거를 좀 분산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디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에버튼의 양쪽 풀백이 다 나온다는 건 에버튼의 정상적인 공격을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에버튼 팬들 입장에서 너무나 다행인 일이고요. 자, 맨유는 뭐 필 존스 못 쓰는 선수, 텔레스가 저는 아쉬워요. 이 팀에 합류한 다음에 보여줬던 경기들에서의 본인의 어떤 킥에 대한 장점이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텔레스는 이 경기에서도 나올 수 없다고 하고, 에릭 바이 못 나오고 링가드는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흐름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버튼이 최근에 약간 거친 경기를 한다고 논란이 됐었죠. 머지사이드 더비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리카디뉴가 카일 워커 피터스를 밟으면서 이야기됐던 부분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언론들에게 질타를 맞으면서 아마 팀도 약간 위축되는 게 있었을 것이고, 부상자들도 있고 징계자들도 있으면서 팀의 흐름이 깨졌는데 그거를 바로 반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경기째 승리가 없다는 거, 이거는 좀 안첼로티 감독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거예요. 이 밸런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리카디뉴의 복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리카디뉴 복귀됐고 하메스가 돌아온다 그러면 공격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좀 많이 보강이 아니죠,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다행이고, 히샬리송이 없다는 거는 공을 운반해줄 수 있는, 직접적 다이렉트로 움직일 수 있는, 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거 플러스 칼버트 루인이 막혔을 때 또 다른 득점포를 가동시켜줄 수 있는 포워드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부분 중에서 득점을 직접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맨유는 지금 강팀 판독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우리가 영상에도 남겼던 것처럼 맨유가 어떤 팀인지 잘 모르겠다, 종잡을 수 없다, 어떨 땐 너무 잘하다가 어떨 때는 또 에?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니까 일관성이 좀 부족한 느낌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이 바샥 시리전에서 나왔던 수비 조직은 저는 이 경기에서는 그래도 많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 경기에서 그렇게 질타를 맞았는데 또 그런 식으로 경기를 할 리는 없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물론 챔피언스리그 중요한 무대에서 졌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잘 교훈을 얻었다라고 하기에는 그만큼 피해가 막심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부분은 저는 좀 이렇게 그 보완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공격 쪽이 될 때와 안 될 때의 차이가 또 크잖아요. 그리고 속공 상황에서 상대방의 공간이 열려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라인이 높아서 뒷 공간이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공 상황에서 공격은 여전히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예상 라인업은 요 정도인데요. 그냥 이거는 참고서마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인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버튼, 하메스와 디뉴가 돌아오는 것은 천군만마다. 하메스로부터 이 기점이 됩니다.
두쿨의 알랑이 중원에서 앙드레 고메조와 함께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윗선에서 결정적인 패스를 찔러 넣어주고 좌우 전환을 해서 공격의 유리함을 가져다 주는 건 하메스 로드리게스인데 이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메스가 오면서 공격적인 부분은 다시 다양해질 것이고 리카디뉴가 오면서 폭도 제공이 될 것이다. 이거는 확실하게 에버튼이 좋은 점입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칼버트 루인이 주 득점원인데 맨유전에 좀 약하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고 또 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 지난 경기에 올센 골키퍼가 나왔어요. 즉 픽포드가 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브에 있었다. 이 경기에서 픽포드가 나올까요? 올센이 나올까요? 픽포드는 에버튼 팬들도 계속 얘기하시지만 불안 요소거든요. 이 선수가 뭐 가끔 킥을 빡 세게 빠르게 날려줄 때나 아니면 공을 또 스로인으로 방출을 시킬 때는 굉장히 잘 주는데 얼척없는 미스를 좀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이 될 것이다. 그래도 픽포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경기에서도 올슨이 나온다 그럼 픽포드도 이제 존심이 좀 상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메뉴 보겠습니다. 래시포드가 강한 이유를 원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네. 원정에서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까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에버튼이 이 경기에서 홈이지만 라인을 극도로 끌어올려서 경기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완전 내려앉아서 경기를 하진 않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래시포드를 위시로 한 이 역습과 속공이 잘 먹혀드는 맨유의 공격이 어떤 식으로 위력을 발휘할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공 상황에서 맨유는 어떻게 공격을 풀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이든 산초 같은 오른쪽 윙어가 영입되지 않은 게 참 아쉬운 건데 무슨 파쿤도 펠리스트리 이런 선수도 뭐 지금 당장 직전력으로 와가지고 막 맨유의 공격을 휘황찬란하게 바꿔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니까 그러면 최근에 쓰고 있는 어떤 이 뭐 4-3-1-2의 형태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 경기에서 못 나오는 탈레스가 그래서 아쉽습니다. 이거 지공 상황에서 날카로운 킥은 굉장히 좋은 옵션이거든요. 그게 위에 뭐 마샬이 있든 카바니가 있든 누가 있든 간에 탈레스가 없는 게 좀 아쉽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모르겠지만 겨울 이적 시장까지 누군가를 영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대한 어떤 집중 마크는 분명히 누구든 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패에는 막힐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탈레스가 저는 이 상대방의 어떤 밀집된 수비, 맨유가 지공으로 공격을 했을 때 새로운 옵션을 제공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그러나 이 경기에선 코로나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게 좀 아쉽죠. 저는 이거는 약간 무승부빌이긴 한데 어떤 팀이든 승부를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저희 이스타TV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같이 송출이 되니까 그때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